안녕하십니까. 별이 빛나는 밤에 나승환입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주 이 디스크 자키 DJ를 오래 한 사람입니다. 79년도부터 다운타운가에서 이제 오랫동안 DJ를 했었고, 영등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한 40여 년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LP 음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나 뭐 스트리밍, 무슨 CD 이런 거는 조금 배제를 하고 거의 뭐 99% LP 위주의 음악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다방이라는 곳이 이제 많이 쇠퇴했지요. 그래도 제가 꾸준히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시나요? 첫째는 뭐 음악이 좋아서 시작을 했고요. 또 그때 환경이 이런 걸 동경하는 그런 추세도 있었고, 뭐 개인적으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음악이 좋았고 희망사항이었던 걸 내가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뭐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셨는지는 몰랐어요. 사실 저기 숲고개 쪽에도 네, 거기서 한 11년 정도 했고요. 신림동에서 네, 이제 이쪽으로 이전해서 지금 한 7년째 들어가고 있어요. 요 관악구에서만 지금 한 17년 했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영등포 시절에는 뭐 여러 곳을 거쳐가면서 뭐 상아탑, 대학, 뭐 미진, 크로바, 꽃샘 뭐 등등, 이제 나중에는 해바라기에서 가장 오래 했었죠. 해바라기, 영등포 해바라기 레스토랑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데인데 굉장히 큰 업소였죠. 한 120평 되는 업소였는데 시대를 좀 앞서갔죠 거기가. 우리 별이 빛나는 밤에 매장 자랑거리 혹시 있을까요? 저희 집은 뭐 다른 건 없어요. LP 위주의 음악을 틀고 거의 뭐 100% LP 위주고요. LP 상태가 아주 좋다는 거죠. 제가 그 시절부터 LP 레코드 샵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때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같이 병행해서 했었고, 저희 집사람 만나서 LP 그 레코드 샵 운영하면서 저는 DJ를 봤었고, 제가 맥킨토시하고 JBL하고 인연이 1980년도부터 맺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JBL하고 맥킨토시는 저보다 많이 써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맥킨토시를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시절에 최고의 기계였죠. 그 시절에 우리 현실에서는 그 이상의 기계는 없었고 그냥 동경의 대상이었고, 지금도 이게 굉장히 오래된 기계지만은 저하고는 아주 친구 같은 기계죠. 요즘 뭐 신형 하이엔드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중간 나쁘지도 않고 아주 좋지도 않지만 누구한테나 다가설 수 있는 최고의 기계가 아닌가 생각돼요. 그러면 지금 시스템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쓰는 거는 MC1000하고 그 다음에 MC2500, 그 이제 여러 대를 한꺼번에 물려가지고 뭐 이제 멀티 앰핑이라고 그러는데, 한 조에서 나는 소리보다는 여러 조를 합쳐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가지고 같이 구동을 해요. 한꺼번에. 다른 사람들은 뭐 왜 그렇게 하냐 하는지 몰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그거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집에 LP입니다. LP. 음원 소스가 가장 중요한 거고 기계는 2차적인 거죠. LP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음질도 음질이지만 감성이죠. 그때의 추억이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건 LP밖에 없어요. 요즘에 뭐 세상이 좋아지고 기계가 좋아졌지만은 이 LP하고 이 JBL의 이 15인치 우퍼에서 나오는 소리는 풍부한 저역이 있기 때문에 항상 질리지 않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감상을 해도 피곤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스피커 JBL 제가 봤을 때 4343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4343, 4344, 4435, L220 등등 해서 한 건 10조 정도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사용하시는 스피커는 어떤 것인가요? 뭐 대부분 JBL이고요. JBL을 한꺼번에 구동을 하죠. 저희 집의 특징은 한 번에 저희 4343하고 4344랑 다 이렇게 구동을 하시는데요. 네, 8, 그러니까 4조 8대에서 한꺼번에 나오죠. 저희 집의 특징은. 스피커 그렇게 여러 대를 같이 한 번에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글쎄요. 하나 가지고 만족을 못하니까 또
또 하나 붙여보고 소리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게 딱 좋다 얘기할 수 없어요.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기 때문에 약점이 보이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합치면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앰프도 여러 대를 한꺼번에 구동을 하죠. 그러면 현재 시스템에서 가장 만족하는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철제 음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계는 어떤 기계든 나쁜 기계는 하나도 없어요. 다 개성이 있고 나름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 좋은 기계예요. 그러나 이제 LP 소리가 좋다는 거는 LP에는 여러 가지 예술이 묻어 나오기 때문에 LP 자켓을 보면은 그 시대상이 다 나오고 모든 종합 예술이죠. 보고 만지고 느끼는 그 오감이 충족되는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LP는 오랫동안 들어도 실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LP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주로 어떤 장르를 가지고 계신가요? 장르는 구별을 하지 않아요. 모든 장르 다 틀어요. 그리고 음악은 좋고 나쁨이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저희 집에서는 이제 초진역, 그러니까 이제 7시에 오픈해가지고 1시간 정도는 재즈를 많이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손님들이 오셨을 때는 손님 취향에 맞게 락, 가요, 샹송, 깐소네, 라틴 등등 뭐 클래식 골고루 다 즐길 수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매장에서 재생하는 LP 딱 한 장만 고른다면은 어떤 거를 고르시겠어요? 글쎄요, 너무나 뭐 그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 뭐 호텔 캘리포니아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대한민국 성인들이라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곡을 고르신 거는 이제 여기서 많이 신청곡도 들어오기 때문에 고르신 건가요? 네. 뭐 가장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가장 좋아하는 노래죠. 저는 저 매니아보다는 일반 손님들이 즐길 수 있는 노래가 최고의 명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만 아는 뭐 남들하고 상관없는 그런 음악보다는 만인이 같이 즐길 수 있고 서로 이렇게 들으면 알 수 있는 매니아들만 위주로 어떤 데 가면 뭐 락만 틀고 어떤 데 가면 뭐 가요만 틀고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모든 음악이 다 좋은 음악이기 때문에 같이 즐길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DJ로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곡이 가장 명곡이다라고 명곡이고 좋은 네. 앨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네네. 그러면은 손님들이 이것저것 이렇게 신청곡도 이렇게 요청하시나요? 네, 신청곡 뭐 거의 80-90%는 다 소화할 수 있어요. 네, 뭐 요즘 나오는 최신 가요 이런 것들은? 네, 최신 가요도 덜어는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네, 오늘도 지금 두 장이 배달돼 왔는데. 그러면은 LP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계속 구입을 하고 계신 거네요? 아, 그럼요. 여기 LP 되게 많아 보이는데 몇 장 정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한 만 장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오래 하신 만큼. 네네네. 79년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그 다방에서 있던 그런 DJ들의 그런 LP 플레이 이런 것들을 지금도 구현하고 계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럼요. 그럼 그때 당시의 그 느낌을 여기서도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다. 네네네. 지금 오래 하셨다 보니까 그 음식이나 이런 메뉴도 뭔가 그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뭐 특별히 자랑할 거는 없습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편안하고 기본적이고 비싸지 않고 가장 접근하기 쉽고 저는 뭐 그거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 그 이렇게 앞에 차려주셨는데 요거는 그 추천할 수 있을 네, 만한 건가요? 뭐 간단히 요기 정도 할 뭐 흔히 뭐 돈가스죠. 뭐 그 정도 하고 과일, 마른 안주 뭐 이 정도죠. 누군가 이제 그 이 영상을 보고 딱 오셨을 때 이 정도면은 잘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거죠? 네, 뭐 저희 집은 네. 기본 이상은 없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이렇게 딱 차려주신 거 보고 아 그래도 여기 좀 자신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자신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네.
뭐 그 외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거나 뭐 제가 질문하지 않은 것 중에서요. 저희 집은 추억이 묻어나는 추억을 더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저 개성이 강한 집이죠. 저희 집에 와가지고 컴퓨터 음악 틀어달라고 그러면 저한테 환영받지 못합니다. 사실 제가 여기 주소 찾으려고 네이버에서 보다가 불친절해요 뭐 그런 얘기를 봤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친절하는 게 저희 집에 이제 과도하게 많은 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신청곡 몇 곡을 적었는데 뭐 왜 어떤 거는 틀어주고 어떤 걸 안 틀어주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트러블이 가끔 생기기는 하는데, 저희 집의 특성이 이제 LP 음악 위주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오는 마찰이 좀 있지요. 다 만족드릴 수 없는 거 거기서 문제가 좀 있지만은 뭐 저는 뭐 제 개성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집만의 또 특성이죠. 지금 가지고 있는 LP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 다 만족할 수는 없죠. 또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 집의 특징은 60, 70대도 오시고 30, 40대, 20대까지 골고루 다 손님층이 이렇게 폭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장르, 어느 한 층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이렇게 조절하다 보면은 다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그 가지고 계신 철학에 대한 게 많이 좀 느껴져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그 계속 이 자리에서 별이 빛나는 밤에를 계속 운영을 하실 거죠? 네. 뭐 제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새벽 늦게까지 이제 시간을 이제 오래 걸려서 했는데 요즘은 이제 건강 문제도 있고 해서 시간을 조금 단축했어요. 요즘은 영업을 이제 7시에 준비를 해가지고 새벽 1시까지만 합니다. 한마디 더 이제 하자면은 판만 타고 자랑하는 분들도 있고 오디오 좋다고 자랑하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은 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또 저희 같은 이런 그 LP바를 운영하는 분들은 LP의 그 소중함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LP의 맛도 있고 소리의 맛도 있고 또 추억의 맛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추억을 또 빼면 맛이 없지요. 그래서 여기는 추억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